안녕하십니까. 효정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평안 좋은 날, 경북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1박 2일 코스로 다녀올 거고요. 복잡한 길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이런 길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아. 복잡한 길보다. 어디까지 온 거지? 원주. 원주? 시약지 올라가는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한 브런치. 시약지 넘어가는 길. 다시 왔어? 허기지니까 힘드네. 배고픈 거 못 참아. 여기 넘어가면 치약제. 저기에서 단맛도 생각나? 추억의 치약제. 보면 추억이 없는 곳이 없어. 그만큼 많이 다녔어. 그치? 그러게. 전화기, 아니 그러면 놓고 왔으면 전화기 하나 사면 되지 뭐. SK 여기 대리점 많아서. 두 개도 못 챙겨, 이거 여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더더? 아니 그러면 안 돼. 뭐? 이것만? 없어. 이게 다 넣어서 해. 똑같아. 아니야, 이거는 저거야. 아니, 이거 덮어. 이걸 덮어? 덮어서? 입에 넣어. 너 먹어. 왜 날 먹어? 날 먹어? 너무 덥다. 따끈따끈.
따끈따끈 35도. 완전 직진 코스네. 달리다 보니 바다네. 아니 깊은 산이었잖아 아까 계속 나올 때. 근데 갑자기 산이, 야 바다야. 시원하다 야. 바다. 야 바다 바다 바다. 바다. 좋다. 너무 풍경이 너무 이쁜데. 여기가 울진? 울진 도착. 뭘 이렇게 찍어? 카페 도착했어요. 오, 좋다. 응? 자. 저 신혼여행 오신 분들 있네. 저기, 어디 신혼여행 오셨나봐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아이고, 멀리 오셨나보네. 여기 난리. 머리 봐야 되는 거야 멀리? 야 봐봐 이쪽 봐. 이렇게 이렇게. 감성이 달라. 이런 거는 감성이 달라. 커피는 한마디 자로 먹자. 아니야 그거. 자, 커피는 편의점 가서 먹고 살까? 내 옷 어디 갔어? 내 옷? 예, 내 옷 봐봐. 내 옷. 내 옷 저기, 내 옷. 귀여워.